네, 안녕하세요. 봉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회전 칼날 로그 빌드 스킬트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초보자분들도 보고 간단히 따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제가 진짜 별의별 빌드를 다 해봤는데 사실 하드코어 플레이 하시는 분은 다른 빌드를 제가 또 추천드릴 건데 그게 아니라 일반 좀 죽어도 다시 부활하면 되니까 뭐 그렇다고 계속 죽는다는 건 아니고요. 가장 제가 플레이했을 때 시원시원하고 빠르고 섹시했던 그런 빌드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기술 트리를 보면요, 가장 중요한 스킬 트리인데 먼저 구멍 뚫기를 기본 공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채용하셨을 텐데 왜냐면은 여기 트라이포드 옵션을 보시면은 여기 두 번째 있는 거 있죠. 근본적인 구멍 뚫기가 취약, 상대방을 취약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이게 디버프거든요. 그러니까 이 디아블로에서 데미지 증가할 수 있는 많은 옵션들이 있는데 이제 취약은 조건부잖아요. 내가 디버프를 걸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상대방이 취약이 걸렸을 때 데미지가 올라간다라는 숫자가 가장 높아요. 옵션 중에 뭐 어떤 데미지가 올라간다보다 상대방이 취약한다 해서 올라가면 모든 스킬들이 데미지가 다 올라가기 때문에 취약은 이제 꼭 채용해야 되는 그런 옵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면 핵심 기술이죠. 가장 중요한 메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인 스킬은 회전 칼날을 채용했고요. 강화된 회전 칼날과 고급 회전 칼날. 이거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좋은 지금 트라이포드라 이거 선택하시면 되고 지금 여기에 보시면 튼튼함과 흡수의 격을 가득 채웠죠? 근데 초반부엔 트라이포드가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찍고 내려가셔도 됩니다. 방어 없으면 아프지 않아요. 네, 그 포션이 1번이죠? 1번 연타하면서 싸우면 충분하기 때문에 막 어떤 던전을 가야 돼 스토리상. 근데 거기 막 바닥 장판이 엄청 많아요. 번개나. 그러니까 로그가 죽는 경우가 번개나 이런 콩알탄들 타다다닥 한 번에 맞아 죽거든요. 그런 게 많을 때 좀 이런 뭐 흡수의 기억이든 아니면 좀 근거리 딜러들이 많다 이럴 때 찍고 아니면은 우리는 스피디하고 섹시한 게 중요하기 때문에 찍지 않고 내려갑니다. 핵심 팁이에요. 그래서 일단 날쌘 몸놀림은 무조건 질주 먼저 찍어주세요. 스토리를 밀 때 필수입니다. 빠른 이동 속도로 아직 말이 없으시다면 더더욱 필수고요. 계속 이동하면서 남들보다 빠르게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트라이포드는 강화된 질주와 절제된 질주 두 개 찍었는데 초반부에 트라이포드가 없어서 찍지 않으셔도 돼요. 이제 후반부에 높은 던전에 레이드를 돌 때는 이제 감속시킨 상태에 2초간 멍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몹을 왼쪽 갔다 오른쪽 갔다 휘둘면은 상대방들이 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상대방들이 공격을 못하게 하고 좀 멍해짐 추가 피해도 주고 이런 게 있어서 이것도 가장 좋은 옵션 중에 하나로 생각해요. 로그의 생존기 그리고 딜링기 다 높일 수 있는 트라이포드고요. 그 다음 그림자 걸음이 가장 핵심적인 스킬입니다. 이제 보스나 이런 몹들이 뭐 속박, 감금 아니면 뭐 돌로 만들기, 석화 뭐 이런 것들을 쓰잖아요. 스턴 이런 거를 걸려있을 때 즉시 풀 수가 있어요. 본인을 정화해줘요. 그래서 그림자 걸음은 상대방을 클릭하면 상대방 엉덩이 뒤로 이동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섹시한 스킬인데 이거를 이제 무작정 사용한다기보다는 약간 진입기로 쓸 때도 많은데 약간 도망가는 용도로 속박이 걸리고 막 애들이 날 수백 명이 둘러싸서 날 때릴 것 같아 할 때 이걸로 본인이 걸린 상태 이상 CC를 풀고 도망가는 그런 느낌으로 전투를 계속 지속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예 몹들을 잡기 위해서 보시면은 극대화 확률도 증가하고요. 스턴도 있죠. 그래서 상대방이 기절시킬 수 있는 거라 정예 몹한테 바로 이 스킬을 사용하면서 교전을 시작해서도 무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면은 이제 위상이라고 해서 이런 게 신발에 넣으면 정말 좋은 위상이거든요. 그림자 걸음을 두 번 쓸 수 있어요. 스킬이 두 번 충전 형태로 되는데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는 첫 번째 공격을 보스의 뒤로 가서 데미지를 입히고 엄청난 데미지가 들어가겠죠. 극대화 확률도 증가하고 기절 상태에 추가 피해도 있을 거고 하고 본인이 속박 걸리면 다시 이거를 약간 외곽에 있는 몬스터한테 써가지고 나오는 그런 플레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전 칼날은 본인이 이동할 때도 주입 기술이 다 묻힐 수 있기 때문에 주변의 적들한테 도망간다고 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데미지를 다 입히면서 일자 라인을 쫙 입히면서 도망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물론 그림자 건은 순간 이동
그런 판정이지만 그래도 이 회전 칼날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광역 딜을 넣는데 이두 가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초반부에는 이제 포인트가 없을 거예요. 근데 후반부에는 꼭 채용해야 되는 그런 옵션 중 하나입니다. 단도, 도감 둘 중에 하나 나오는 대로 계속 두 개의 무기를 번갈아서 쓰실 텐데, 도감은 공격력이 증가하고요. 단도는 건강 상태. 건강 상태라면 상대방의 체력이 80% 이상일 때, 조우시에 데미지가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쪽은 제가 초반에는 맹독더 혹은 어둠의 장막을 많이 채용했어요. 그래서 스토리 밀 때는 사실상 포인트가 있다면 어둠의 장막, 그리고 트라이포드, 이것까지 찍는 거를 좀 추천드려요. 왜냐면 이동 속도 때문에. 방어력도 쓸만한데 이동 속도 때문에 마을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그리고 던전 안에서도 빨라요. 저는 지금 이동 속도 옵션을 아이템으로 많이 가져가서 필요가 없거든요. 이미 많이 빨라서. 근데 이게 있고 없고가 약간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예. 이거는 스토리 밀때딴 것, 어차피 이거 스킬 반환하는데 골드 별로 안 들거든요. 이거 꼭 찍고 플레이하시다가 그냥 오른쪽 우클릭하면 스킬 포인트 뺄수 있어요. 이렇게 뺐다가 넣었다 하실 수 있으니까. 나 15,000 골드 날라갔네. 근데 레벨 낮으면 별로 안 날라가요. 이쪽 옵션은 착취, 그리고 악인데 이것도 데미지 관련 옵션이라 포인트가 남으면 꼭 찍어주세요. 악이 먼저 찍어주시고요. 왜냐면 취약한 적에게 이제 로그는 상대방을 취약시키는 게 상당히 쉬워요. 이따 밑에서 설명드릴 텐데. 그래서 취약한 적에게 주는 모든 피해가 증가하기 때문에 찍어주시고요. 이거는 건강 및 부상, 그러니까 조우시, 그리고 약물 터졌을 때, 상대방의 체력이 없을 때, 그러니까 35%와 80% 사이에는 착취 효과를 못 받는데, 조우하자마자 착취에 폭딜을 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죽기 직전에 폭딜을 넣을 수 있습니다. 나름 좋은 딜 옵션이에요. 그리고 메인 스킬이죠. 회전 칼날 로그에. 이제 맹독덫을 사용하시는 분은 안 쓰는 경우도 많아요. 방어적인 그런 스킬트리 혹은 각성기를 채용하시면 안 쓰는 분도 많은데, 맹독덫을 쓰는 이유는 사실상 이제 하드코어나 이런 거 하실 때 보시면 맹독덫을 발동할 때 적들을 넘어뜨립니다가 있죠. 그리고 넘어뜨렸을 때 이쪽 옵션을 보시면은 넘어진 적한테 3초 동안 치명타 확률이 올라요. 3개 찍으면 12%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내 치명타 확률을 높여서 빨리 죽이겠다, 넘어뜨려 놓고 상대방 공격 못할 때 이런 옵션도 있고, 여기 독 트라이포드 보시면은 세약의 독소라고 독에 걸린 사람이 저희한테 주는 피해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좀 안전하게 플레이하고 싶으면 찍는데, 안전한 게 중요합니까? 빠르고 섹시하게 플레이하면 좀더 공격적으로 플레이하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본인보다 레벨 10 이상 던전을 돌 때는 좀 유용했어요, 저는. 왜냐면 한 방에 죽는 던전도 있거든요. 막 무리해서 10 넘는 던전들 갔을 때, 던전들 들어갈 때 그런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암흑주입. 암흑주입은 일단은 5개까지 안 찍으셔도 되고요. 하나 찍으시고, 그 다음에 요거 둘중 하나 선택인데, 저는 혼합 암흑주입을 훨씬 더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비물리 피해가 증가하는데, 사실상 우리의 메인 스킬은 물리 피해입니다. 비물리 피해를 뭐이 덫을 사용하면은 이용할 수도 있는데, 맹독덫의 데미지는 데미지보단 이제 방어 용도로 쓴다는 게 강화부 데미지도 있지만, 죽음의 덫이나 이런 거 했을 때 비물리 피해가 두 개가 오르는 건데, 일단 저의 빌드에서는 상대방의 취약이 꺼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취약이 있지 않나요? 사실상 이 왼쪽 클릭이거든요. 기본 공격은 보스전 아니고선 쓰기가 좀 힘들어요. 네, 그래서 자동적으로 상대방들을 계속 취약 터지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취약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터지면서 계속 죽으면서 서로 옆에 있는 애들끼리 취약을 옮기는 그런 옵션이고, 이거는 두개 찍었는데 하나만 찍으셔도 돼요. 하나 찍고, 이거는 좀 필수입니다. 3개의 단계까지 빠른 시일 안에 포인트가 생기면 찍으시면은. 근데 나 기력이라면 이거 만화거든요. 이게 기력이 좀 많이 안 딸리는데 하시면 이거 트라이포드 줄이고 데미지 일단 찍고. 왜냐면 초반에는 이 옵션이 포인트가 많이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시면 돼요. 이거는 필수예요. 정밀주입 시 치명타 확률이 9% 증가합니다. 3개 찍으시면. 치명타 확률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초반에 5% 10% 올라가는 게 기본적인 딜 상승에 엄청나게 영향을 받습니다. 트라이포드는 로아잖아. 아예 다 알아듣지. 로아 하셨던 분이야. 다이 게임이나 이 게임이나 똑같지 뭐. 그리고 저는 일단 복제된 그림자 궁극기를 각성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지금 고행 던전을 도는데 몹이 많이 몰려 있으면 좀 폭딜이 필요해요. 이걸로 해봤는데 맛이 없어요. 이거는 제가 고유 바지, 이게 죽음의 덫이 여러 번 발동한다라는 바지가 있을 때 잠깐 썼었는데 재밌게. 근데 이거보다는, 왜냐면 저희는 암흑주입 그리고 물리피해 위주의, 그덫 피해가 아닌 물리피해 위주의 이제 빌드를 짰기 때문에 복제된 그림자, 그리고 중요한 게 밑에 보시면 속성, 여기 포인트 보시면은 복제된 그림자 궁극기를 사용하면 5초 동안 저지불가 상태예요. 5초 동안 스턴이 안 걸려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로그는 죽을 때 CC 걸려서 죽는다. CC 걸려서 나오지 못했을 때 죽는다. 그림자 걸음도 쿨이고 이랬을 때 이걸로 빠져나올 수 있지만 이게 쿨이면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생존기로도 엄청 좋고 딜링기로도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떼거지 적과 싸울 때 이거를 쓰고 교전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지막 트라이포드 찍으면은 궁극기에서 그림자가 자신의 120%만큼 추가 피를 줍니다. 이런 거 있고, 아드레날린 촉진은 사실상 있으나 없으나인데 일단 뭐 포인트 남아서 찍어뒀고요. 신경 자극, 이거는 어느 정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행운의 적중이라고. 물론 저희가 암흑주의 흡수의 어둠 때문에 기력은 안 딸리는데 가끔 보스전하거나 조금 몹이 많이 없을 때 딸려요. 이거는 몹을 많이 잡을 때 기력이 무제한인 거잖아요. 몹이 없을 땐좀 딸려서 이거 찍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기력 관련된 옵션들은, 기력이 딸리는데 하면 찍고, 충분한데 하면 하나 빼고 딜 포인트 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핵심 지속 효과인데, 일단 방어적인 거는 기세인데, 사실 뭐 기세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백병전으로 딜을 올렸고요. 그렇습니다. 백병전으로 딜을 올리는 게 결국 상대방을 그냥 원콤에 잡아버리면 되기 때문에, 근데 너무 죽는 것 같다 하면은, 기세로 바꾸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스킬 트리였고요. 정복자 보드 보여드릴게요. 저는 첫 정복자 이제 노드는 부스러기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물리피해를 증가시키는, 여기 빨간색 안에 있는 곳에서 민첩을 사면은 물리피해가 증가한다. 그리고 조건이 충족하면은 적에게 주는 피해가 최소 1%에서 10%까지 증가한다. 그래서 부스러기는 여기에 끼셔도, 아니면 다음 노드에 끼셔도 어느 정도 필수인 그런 노드니까요. 레벨업해서 부스러기 랩업 하는 거 문제 없고요. 뭐 다음 거에 껴도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노드가 있는 줄 모르고 그냥 올라갔어요. 지금 뭐 가고 있는데 노드 있으면은 또 어떤 노드 낄지 알려드릴게요. 약점 노출, 전설 노드를 약점 노출로 들고 갔습니다. 저는 약점 노출을 들고 갔고요. 그리고 또뭐 보여드려야 되지? 그 나머지는 올라가면서 데미지 증가, 방어력 증가 있으니까 이제 이때쯤 되면은 좀 게임 센스가 이미 자리 잡히셔서 따라가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암흑주입을 찍었는데, 사실 암흑주입 관련된 노드를 찍었는데 굳이 필요 없을 수도 있었는데 그냥 짤몹들을 그냥 빨리 잡는 게 포인트 같아서. 그러니까 데미지를 더 증폭시키는 것보다 짤몹을 한 1초라도 빨리 잡으려고. 그리고 제가 기본 아이템 세팅에 원소 피해 이런 게 없거든요, 옵션이 거의. 거의 물리나 공격력 증가, 모든 능력치 이런 걸로 약간 발라놨기 때문에 원소 피해가 20%만 증가해도 이게 결국 고변산으로 들어가는 건데, 원소 피해가 계속 있으면은, 뭐, 좋겠지만 어쨌든 좀 다양하게 저희 데미지를 다양한 방면으로, 뭐냐, 다양한 세팅으로, 어차피 우리가 모든 데미지를 나눠서 입히잖아요. 물리만 주진 않는다고 생각해서 이걸로 찍었습니다. 원소 피해 증가고요. 올라가면서 노드는 이쪽에는 종결자라는 걸 찍었는데, 민첩을 구매할 때마다 기술에 암살 기술, 즉 암살 기술은 이거 회전 칼날 이런 거죠. 회전 칼날이 데미지를 높여줍니다. 그리고 찍었던 이유가 근접 무기 사용 시 받는 피해가 감소합니다. 지금 고행 던전 돌면서 원콤 나는 경우가 가끔 있었어서 그거 방어하려고 찍었어요.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이제 기술 트리나 정복자는 이런 방향으로, 정복자는 그냥 프리하게 가져도 돼요. 워낙 노드도 많고 문양도 많고 해서 이제 센스껏 본인만의 빌드를 짜시면 좋을 것 같고, 스킬 트리는 이렇게 설명드렸고, 이제 아이템 구성, 위상 구성은 어떻게 했냐면은, 뭐 사실 이거 고유, 둘다 고유 쓰고 있었어요. 고유 옵션이 이제 규탄도 있는데 규탄도 옵션이 참 좋아서 규탄 쓰다가 이게 괜찮은 칼이 나와서, 규탄은 레벨이 좀 낮은 옵션이었어가지고 옛날에 먹었던 거라 그럼 뺐고요.
이런 식으로 세팅했고, 저는 암흑 주입하면서 중요한 옵션 중 하나가 주입 기술 시전 시 자신 주위에게 주입 효과된 피해를 한 번 더 입힙니다. 그러니까 주입이란 게 우리가 회전 칼날을 때려야 애들이 주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전 칼을 꽂고 우리 몸에 도는 데까지 시간이 있어서 암흑 주입이 조금 늦게 묻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보스한테 그림자 걸음으로 뒤로 들어가서 스턴을 걸고 암흑 주입을 딱 켜면은 켜는 순간 주변이 다 암흑 주입이 걸립니다. 그런 식으로 암흑 주입을 꼼꼼히 초반부터 붙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거 데미지라기보다 그런 측면에서 쫄몹이 체력이 없는 쫄몹이 주변에서 암흑 주입 걸린 애가 죽자마자 다 취약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취약이 계속 번지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암흑 주입을 붙이고 취약을 터뜨리기 위해서 채용했던 위상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뭐 모든 공략 공통점이죠. 이제 활에 가장 중요한 각인을 박는데 회전 칼날이 돌아온 후 짧은 시간 안에 궤도를 돌며 적중당 회전 칼날 블라블라인데, 이거는 회전 칼날을 꽂고 우리 몸에 왔을 때 회전 칼날이 우리 몸의 주위를 360도 돕니다. 주변에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요. 이거를 활에 무조건 꽂아야 되는 이유는 활은 양손 무기여서 이게 뭐냐 퍼센트가 두 배로 들어가요. 원래 갖고 있던 위상의 두 배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위상인 회전 칼날 위상을 활에다 박으셔야 되고요. 초반에는 위상이 좋은 게 없으니까 스토리 미실 때는 Y 눌러서 힘의 전서 보시면은 칼춤꾼의 위상 보이시죠? 칼춤꾼의 위상 이거를 이제 얻으실 수 있어요. 스코스글렌의 잘랄의 경계를 깨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서 스토리 밀다가 좀 올라가서 액트 2 할 때 여기 가서 이 던전부터 끝에 있거든요. 요 던전부터 깨시면 그냥 줘요. 그리고 이 힘의 전서는 활이 나올 때마다 계속 재료만 있으면 계속 바를 수 있거든요. 그냥 무제한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편하게 계속 사용하시다가 이제 이런 위상, 좋은 아이템에서 위상이 나오면 좋은 옵션으로 갈아 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필수라고 보여요. 그림자 걸음이 두 번 사용 가능합니다. 추가 충전을 얻고요. 진입기와 생존기 동시에 쓸 수 있게 되죠. 하나밖에 없으면 진입기로 쓰면은 못 나와요. 스턴 걸리면. 근데 두 개가 있으면 진입해서 싹 쓸어 담고 아직 마무리가 안 됐을 때 회피기로 다시 나올 수 있다. 네, 그런 게 있고, 이거는 고유 아이템인데 만용이란 걸 채택하고 있고요. 이제 포션을 먹으면은 이 최대 체력 이상의 체력이 차요. 보호막으로. 그러니까 결국 최대 체력이 더 늘어난 거죠. 예, 결국 최대 체력이 늘어난 효과이기 때문에 체력이 부족한 로그에게 어떻게 보면 필수인 것 같아요. 다른 공격력 바지도 썼다가 안정감을 위해서 여기에 방어 옵션을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운명의 주면 이건 럭키 펀치인데 뭐 그냥 초반에는 회전 칼날 플러스 1, 2 이런 거 달린 옵션 쓰시면 좋아요. 그리고 극대화, 치명타 확률 올라간 거, 모든 능력치 있는 거 이런 거 알아서 잘 끼시면 되고, 그리고 저는 이 각인을 좋아했는데 어떤 형태로 피해를 주면 방어력이 4초 동안 퍼센트로 증가합니다. 중첩이 돼요. 그러니까 타수가 많고 많은 적들을 상대할 수 있는 로그이기 때문에 이게 순식간에 풀스택이 돼서 방어력이 뻥튀기가 됩니다. 이런 쪽으로 위상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옛날에 먹었던 건데 일단 행운의 적중 확률, 이거랑도 좀 조합이 잘 맞죠? 그런 것 때문에 착용한 것도 있어요. 만약에 고유 아이템이 아니었을 때는 충분히 방어적인 옵션들 잘 챙겨가시면 될 것 같아요. 위상 있는 거 초반에 위상은 너무 부담 없이 주요 방어 위상 한두 개, 주요 공격 위상 한두 개만 있어도 돼요. 어차피 다른 장비들이 계속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위상을 쓰는데 너무 많은 골드를 쓰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적당히 지나간단 마인드로 초반부 넘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 제 효과랑 필요가 없는 위상인데 제가 어제 파티 사냥할 때 독 로그랑 같이 했었어서 동 로그가 입혔을 때 저도 이제 한번 해볼까 해서 잠깐 입혀놨던 거예요. 뭐 여긴 아무거나 들어가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위상은 일단 이거는 저 솔플 할 때는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한 위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질주 시전할 때 그림자가 생성되어 질주를 한 번 더 시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질주를 두 번 해서 멍해짐을 입히려고. 보시면은 이 옵션 있죠. 이거는 질주를 왔다 갔다 해야 멍해지는데 이건 질주를 한 번만 쓰면 멍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질주를 타닥 쓰니까 그것 때문에 하게 됐어요. 그리고 질주 데미지도 은근히 좀 달달했고, 왜냐면 개피인 애들을 질주로 싹 지나가면 암흑 주입 터지면서 퍼벙 터졌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냥할 때 이용했고요. 행운의 적중. 적을 취약하게 만들면은 취약이 저희는 상시 유지되죠. 그러니까 치명타 확률을 상시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반부에 데미지 증가를 위해서 꼭 채워가면 좋은 위상이에요. 뭐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린 로그. 뭐 아마 지금 이거 말하면서도 배경화면에 그 플레이 영상 좀 보여드렸을 수도 있고, 이 뒤에는 제가 게임했던 파티 사냥이랑 솔플 했던 그런 영상들 띄워드릴 테니까 시간 많으신 분들 예, 한번 플레이 보시고 저 스타일 마음에 드는데 하시면 채용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중요한 거 전문화. 저는 전투 좀 믿습니다. 물론 보스전 할 때 내면의 시야가 좋긴 해요. 근데 일반 사냥에서 내면의 시야는 전 안 좋은 것 같아요. 찾아다니기도 힘들고요. 어차피 기력이 안 딸려. 암흑주입을 쓰기 때문에 초반에 연계 점수 쓰겠죠. 레벨이 낮으면 초반에 그냥 연계 점수 계속 쓰고 계세요. 그러다가 레벨업하면 내면의 시야 한번 써보세요. 또 레벨업하면 전투 준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저희 이거 복제된 그림자 썼을 때 데미지가 엄청나고 5초 동안 무적이거든요. 저지불가면 사실상 무적이에요. 왜냐면 포션을 계속 먹잖아요. 포션을 못 먹는 상황이 아니면 어차피 무적이기 때문에 예, 이거였을 때 폭딜도 가능하고 생존도 가능해서 기력 100을 소모할 때마다 4초씩 주니까 스킬이 계속 줄어요. 얘도 줄고 회전 칼날의 이제 포인트 때문에 또 추가로 줄고 해서 저는 이거 압도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네. 제 플레이 스타일에는 전투 준비가 참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기까지 주요 가이드였습니다. 아 위에 바뀌었구나. 독던전이 다 좋은데 그 포션 먹는 게 좀 귀찮긴 해. 독던전은 계속 먹어야 돼서. 얘네 구데기들 터지면은 독이 데미지가 살벌하기나. 밑에 있겠죠? 독애들 잡을 땐 진짜 포션 계속 먹고 있어야 돼. 피가 계속 빠져가지고. 맛있죠? 기절 걸어주고 마무리. 이게 한 번에 팡 터지는 게 회전 칼날 돌면서 암흑주입이 주변 애들 다 터져가지고 그래서 한 번에 다 죽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면서 취약도 묻으니까 서로 잡혀가는 거지. 약간 시원하다고 해야 될까? 플레이 스타일이. 템은 뭐 다 먹었네. 고기랑 저 뭐냐 화염 법사 애들 잡으면 자포가거든요. 그래서
쟤네들 세 갈래로 쏘는 불법사들이 있으면은 잡고 나서 잠깐 빠져야 돼. 코구모처럼 잡혀가지고. 아, 독뱀이 싫어요 이거.